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슈룹 9화 선공개 영상이 떴네요. 이번 선공개에서 인상 깊었던 건 후궁 박씨였습니다. 태켄의 남은 후보자들은 6명인 상황에서 그때 후궁 박씨가 한마디 했죠. 이제 만월도에 2명, 계룡산에 2명 남았지 말입니다. 라고요. 후궁 박씨는 심소군이 계룡산에 도착하지 못한 것도 알고 있었고 무한대군이 다른 길로 빠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후궁 박씨는 어떻게 황기인이나 고기인도 모르는 정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요? 슈룹 5화에서 이마령은 세자를 지키기 위해 본인이 몰래 키워두었던 세력을 이용합니다. 그때 이마령이 했던 대사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많이 보유할수록 궁궐에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후궁 박씨는 세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차기가 선정되는지, 원손이 몇 살 때부터 그를 깨우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소용에게 앞으로는 병조판서 윤수광이 대세인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후궁 박씨는 데뷔 전 친방나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아래부터 위에까지 접근했던 자로서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을 캐올 수 있었죠. 박씨는 데뷔의 세력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의심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의정 세력의 황기인, 그리고 우의정 세력인 고기인보다 더 빠르고 더 세밀한 정보를 가졌다는 것인데요. 포인트는 궁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죠. 과연 후궁 박씨는 누구의 세력일까요? 슈룹 7화에서 이마령은 원손을 해하려던 보모상궁을 문책합니다. 이때 보모상궁은 배우를 말할 수 없다며 그들은 중전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봤을 땐 배우는 황원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황씨 세력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국모인 중전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대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중전보다 무서운 존재라는 건 권력이 강력해 무섭다기보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찮은 신분들의 모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모임들의 한 명이 바로 후궁 박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궁 박씨의 우두머리 배우는 따로 있고요. 그런데 16부작 중에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이마령에게 새로운 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현재 나온 세력들 중에 박씨의 진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어린 원손을 살해하고 싶은 복수의 마음,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찮은 신분, 결정적으로 왕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세력,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패비 윤왕후 일가의 남은 세력들입니다. 윤왕후가 아니더라도 그녀의 남은 가족들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조정을 뒤흔드는 외척이었으나 대비에게 멸문을 당한 윤씨 일가는 대비의 피가 섞였다면 누구든지 복수할 마음을 가진 세력들이죠. 슈룹 1화를 다시 보면 후궁 박씨는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들어와서 황귀인보다 포커스를 받았죠. 후궁들은 박씨를 보고 또 중궁전이나 대비전에 가는 길에 승은을 입었겠지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박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임금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박씨는 궁 밖에서 윤씨 세력을 만나고 오는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몰락한 윤씨 일가의 히든카드가 후궁 박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